당연했던 것들이 멀어지고 익숙했던 마음이 어색해지며 어느새 밀려드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나이 서른. 갑자기 쏟아지는 변화의 한복판에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하지? 늘 꿈을 찾아 헤맸으나 자신 있게 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나에게 꿈이란 건 완벽한 무언가였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나만을 위한 단 하나의 일, 나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하나의 직업이 존재할 거라 믿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모양 그대로 빈틈이 존재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알맞게 채워지는 나를 위한 완벽한 주물. 내가 찾아가서 스스로 마지막 퍼즐이 되어 그림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 이상적인 직업을 찾아내야만 한다고 믿었고 그게 분명 나의 꿈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열정이 불타오르는 일, 아무리 해도 싫어지거나 지겨워지지 않고 매 순간 즐기게 되는 일, 나에게 예비된 오직 하나의 소명, 그걸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늘 내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쏟아부어 아깝지 않을 꿈에 자신을 내던지라고. 꿈이라면 그게 무엇인지 언젠간 저절로 알게 될 거라 했습니다. 꿈을 따르는 과정에 고통은 없다고도 속삭였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진정한 꿈을 찾으면 너는 즐길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돈도 자연히 따라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꿈은 단 하나의 결정된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꿈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또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열정이 저절로 불태워질 만한 꿈을 찾아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던 시간에 차라리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친구를 만날 걸 그랬습니다. 서른의 한복판에 서서 이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